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올해 네.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아, 많아요. 85세예요. 아이고, 우리 85세 어머니. 예, 무릎이 불편하세요? 네. 예, 원장님과 직접 한번 이야기 나눠보십시오. 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양광입니다. 만나뵈서. 네. 네,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무릎 어디가? 저기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처음에 진단을 받았거든요. 네, 언제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한 30년 됐어요. 어우, 30년 됐어요. 예. 네. 그랬는데 네. 저기 당뇨가 있어서 수술은 안 된다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고 네. 많이 아플 때는 동네 병원에서 주사를 모르지만 이것저것 한 두 가지 맞아 봤어요. 네. 그리고 생활을 갖다가 건실하게 쭉 했는데 안 아팠어요. 네. 관리가 잘 되셨네요. 네. 안 아프더니 갑자기 어느 날 한 3일 전서부터 심하게 아파요. 아, 오늘부터 3일 전이요? 네네. 무릎이 어머니 많이 붓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안 붓는데 아프기만 일었으면 아파요. 아 그래요? 갑작스럽게. 예. 네. 그래서 갖고 온 병원에 가서 저기 선생님 지시대로 했더니 네. 저기 많이 그것이 연골이 닳아서 뼈가 거의 붙었는. 그렇구나. 예. 네. 그 속에 염증이 갑자기 생겨서 그렇다고. 아, 염증이. 그러면서 수술 말씀으로서요. 네. 그래서 저기 나이가 많으니까는 수술은 좀 천천히 하고 우선 아픈 것만 좀 먹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네. 주사를 놔주시고 일주일씩 약을 주셨는데 갈 때보다 뭐 훨씬 나아도 네. 일었으면 또 부딪히는 것 같이 아파요. 오른쪽이. 네. 네. 그래서 저 요즘에는 이런 사람들이 하도도 많아서 저기 좋은 방법이 많이 났다고 그러는데 늘 선생님 원장님을 갖다 텔레비전에서 뵙기 때문에 네. 신청을 드렸죠. 네, 예, 전화 잘 좋은 대답 있으실 것 같아서. 네, 전화 잘 주셨고요. 네. 어머니 서 보시면 이렇게 다리가 O자 다리로 많이 휘었나요? 아니요, 저기 여러 가지 엑스레이를 많이 찍었는데요. 네. 뼈는 그대로 참 이쁘게 그대로 있대요. 아 그래요? 네. 고도 다 곧대요. 이렇게 쪽쪽 뻗어서 휘지도 않고. 네. 그래서 속에 염증이 없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갑자기 많이 아팠군요. 그래요. 그러시는데. 어머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게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네네. 첫 번째는 당뇨가 심하신 게 가장 문제예요. 네. 혈당이 조절이 안 되면 염증에 아무리 쉽게 잘 생기고 감염의 위험성이 높거든요. 아. 네. 그런데 그 당뇨처럼 염증의 그 위험 요소로 작용하는 게 관절염이에요. 네. 왜냐하면 관절에는 뼈가 있고 뼈를 덮고 있는 연골들이 대신 움직 네. 마찰을 일으켜주기 때문에 뼈는 괜찮거든요. 네. 근데 같이 대신 일해주는 연골이 없어져 버리면 뼈하고 네. 뼈하고 부딪힌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거기서 뼈가루가 돌아다녀요. 아, 네. 그러면 거기는 무릎에서 한정된 공간에서 염증이 생기면 화농성 네. 관절염이라고 고름이 차는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아, 그거 검사도 했는데 그건 없대요. 네, 그럼 정말 다행인 거예요. 근데 네. 쉽게 이런 그 염증이 잘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 그러니까 뼈가 뼈 조각이 많이 돌아다니는 이런 무릎에서 네. 네, 주사 치료를 잘못하거나 아니면 스테로이드 주사를 잘못 쓰거나 그러면 화농성 관절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주사 치료보다는 관절을 깨끗이 한번 씻어내는 관저경 치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 네. 관저경 치료하면 네. 수술 안 하셔도 인공관절 수술 안 하셔도 어느 네. 정도는 증상이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 네. 물론 궁극적인 치료는 인공관절을 해서 뼈 조각이 돌아다니지 않게 해줘야 되는 건데 연세도 많으시고 당뇨가 많으시면 말씀드린 대로 인공관절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관저경 치료나 이런 다른 연골을 다시 재생시킬 수 있는 줄기세포 치료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원장님, 그 관절경 시술은 말씀하신 대로 이게 수술과는 또 다른 치료법인 거죠? 예, 설명 물론, 좀 부탁드릴게요. 예, 물론 환자를 마취를 하고 마취를 한 상태에서 무릎에 구멍을 내서 카메라와 그리고 작은 관을 집어넣어서 기계를 집어넣어서 안쪽에서 시술하는 거니까 수술은 수술인데 사실은 그렇게 무릎을 절개하고 그 안쪽에서 뭐 다른 조직들을 끄집어내는 이런 큰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시술이라고도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요. 정형외과 최근 현대 정형외과에서는 정형외과 수술 중에 거의 80-90%는 관절경 시술이 더 대부분이고요. 아, 그래요. 네, 관절 수술에서는 관절경 시술이 이미 대세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지금 전화 주신 어머님처럼 전신 상태가 안 좋으시거나 내과적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비교적 간단하게 관절경으로 무릎 안쪽에 염증 세포들을 깨끗이 씻어내 주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네.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겁먹지 마시고 꼭 병원에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어머니 조금 서둘러서 좀 전문 병원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다리가 아주 예쁘게 곧고 그동안 네. 관리 잘해 오셨던 것 같으니까요. 검사하셨던 것들 잘 챙기셔서 꼭 전문 병원 다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연결은 잠시 후에 저희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개해 주신 치료법들, 비수술 치료법들 가운데 몇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원장님, 줄기세포 이식술이라고 앞서 잠깐 네. 언급해 주셨어요. 자세하게 어떠한 치료법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비수술적인 치료와 수술적인 치료의 중간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좀 전에 그 어머님 통화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절경 시술과 같이 병행해서 시행할 수도 있는 이런 치료인데 네. 쉽게 생각하면 어려운 건 아니고요. 관절경으로 관절 안쪽의 연골 손상 부위를 확인하고 실제로 그 부위에 전처치를 한 다음에 그쪽에 그 병변 부위에 연골이 다시 재생될 수 있도록 줄기세포라는 그 생물학적 치료 그 치료제를 안에 도포해 주는 방법인데 아. 네. 네, 시술 시간도 짧고 그리고 성공 효과도 그 결과도 굉장히 높아서 네,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네, 수술에 비교한다면 역시 줄기세포 이식술 여러모로 부담이 없을 것 같은데요. 뭐 치료 시간, 일상 복귀 등 다양한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줄기세포 이식술의 특징은 가장 큰 특징은 내 관절을 그대로 보존하고 다시 말해서 관절면을 절삭하거나 깎아내서 인공 보형물을 붙이는 게 아니라 자기 관절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게 특징이고요. 나이나 손상 범위에 비교적 구애받지 않고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치료해도 주사치료처럼 여러 번 주사를 치료하는 것보다 한번 치료해도 연골 재생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짧은 시간 안에 관절경을 같이 하거나 아니면 최소 절개로 2-3cm 정도 무릎을 절개해서 시술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안전한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공관절에 거부감이 있거나 또는 고령 환자나 좀 전에 전화 주신 분처럼 만성질환이 있어서 수술적인 치료에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치료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나도 과연 이 줄기세포 이식술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았는데요. 어떤 분들이 치료 대상에 해당되는지 예, 설명 네. 좀 해주세요. 줄기세포 이식술을 하실 수 있는 환자분들은 대부분 관절 질환의 거의 대부분 관절 질환에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퇴행성 골관절염으로 연골 손상이 동반된 환자분들 또는 관절 연골을 급성 손상으로 인해서 관절 연골이 떨어져 나가는 병이 있는데 박리성 골연골염이라는 병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무릎 관절이나 무릎 관절에 다른 치료를 계속 받아왔는데도 증상이 호전이 없다. 이런 분들이 관절경이나 다른 최소 절개를 통해서 같이 시행해 볼 수 있겠고 말씀드린 대로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지만 나는 인공관절이 정말 싫어. 이런 환자분들은 한번 시도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고령이기 때문에 또는 만성질환이 동반돼 있어서 부분 마취에도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 이런 분들은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그런 간편한 시술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을 받게 되면 실제로 연골이 회복되는지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사진에서 보시면 시술 전에 보시면 노랗게 보이는 거는 관절 바닥을 이루고 있는 뼈고요. 주변에 하얗게 보이는 조직이 관절 연골인데 이 관절 연골이 군데군데 파여서
저렇게 분화구처럼 결손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결손 크기는 약 2.5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술 중간에 보면 젤리 같은 분홍색 젤리가 이렇게 도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젤리 안에 줄기세포 농축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여기 잘 발라줘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바닥에 가라앉은 세포 줄기세포들이 아 내가 무릎에 있으니까 이제 연골세포로 분화를 해야지 하고 정상적인 연골로 분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술 후에 1년 정도를 보면 손상 부위가 거의 어딘지 확인이 안 될 정도로 주변 조직과 비슷한 연골 조직으로 재생되어 있는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줄기세포 이식술 받으신 분들 실제 치료 사례 살펴볼게요. 47세 굉장히 젊으신 분이었는데 여성분께서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으셨네요. 비교적 이른 나이에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됐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밑에 종아리뼈 윗부분에 뼈에도 이미 하얗게 관절염이 진행된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네. MRI 소견에서 그렇고요. 그래서 이 환자분을 관절경 시술을 같이 한 사진을 보시면 관절경 사진에서는 뼈가 연골이 더 완전히 벗겨져서 저렇게 주황색 또는 분홍색 뼈 연골 하골이라고 얘기하는데 뼈가 동반 이렇게 노출돼 있는 소견을 볼 수 있는데요. 줄기세포 이식술을 시행하고 나서 1년 후에 다시 관절경을 시행했을 때는 저희가 프로브라고 기계로 이렇게 눌러봐도 주변 연골과 거의 비슷한 강도의 정상 연골로 재생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